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조간을 보고 있으면은 이재명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이재명 관련 기사가 많아요. 그런데 다 이재명의 몰락을 전망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최후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최후도 다가온 거냐? 그러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언제 헤어지느냐 하는 게 오히려 관심사고 이재명이 결국은 끝장났다. 정치인으로서는 끝장났다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과 사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이 그 실수를 거듭해가지고 이 사람을 민주당 대표로까지 선출해 놓으니까 이제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고 몸도 하나라는 뜻인데 아마 이제 이심동체가 되었다가 이심이체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하나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혼탁하게 되었는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 이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검찰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용의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 이재명 코테이션 하고 도의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 코테이션 닫고 요게 일면 기사고요. 3면은 또 제목이 제일 큰 기사 제목이 의혹의 핵심 정진상 성남FC 대장동 증거인멸 술 대접 연루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라 이재명의 양대 측근 정진상, 김용 주요 혐의와 의혹. 그러니까 이 양날개에 해당하는 정진상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출국 금지되고, 김용은 구속되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수사가 진행되면은 그거는 이재명 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의 양날개가 지금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날 수가 있습니까? 몸통이 이재명인데 정씨 성남FC 후원금 고소한 조사 기소된 성남시 전 팀장 공소장엔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검찰 남욱 읍소종업원 문자 복구 정씨 2013년부터 남욱 유동규에게 강남 등서 술 접대 받은 단서 포착 김용 구속 이후 조사서도 혐의 부인. 그런데 오른쪽엔 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울먹인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 윤 의혹 빼도 좋아.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달라니. 아니, 민주주의를 지키면은,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은 이재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3면의 마지막 밑에 있는 기사는 유동규 측 대장동 재판서 이재명 수차례 거론 성남시장이 한것 아니냐. 이제는 유동규 측 변호인들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법정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책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유동규가 그렇게 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유씨 형제로 불렀던 사람들의 배신감 느껴 이젠 사실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뭐 천천히 이재명을 말려 죽이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려 죽이겠다고 상당히 으스스한 표현입니다. 말려 죽인다. 천천히 말려 죽인다.
그동안에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서 이재명에게 느꼈던 어떤 배신감이 뼈에 사무친 듯 합니다. 사람이 미움 된다고 한번 바뀌면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강해지는 점을 보면은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이재명이 그동안에 측근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모른 척하고 했던 게 결국은 유동규의 마음을 돌려놓은 듯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기회는 한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이 시정연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편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도 아, 국가의 방향이 주로 이쪽으로 가는구나. 어디에 역점 사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민도 대통령을 알아야 되고 대통령도 국민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대통령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라 민심을 파악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국민도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정연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겁니다. 2023년 국가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공부문에서 절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느닷없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욕을 한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상무시해버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핵에 대응을 해서 등등 아주 연설이 좋았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옆에 서가지고 시위하면서 과음을 지르고 거기는 또 이재명까지 끼어가지고 참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신분이 세 가지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예우를 해줘야죠. 예우를.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더구나 이 당이 군소 정당이 아니고 국회 최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불과 몇 달까지도 집권당이었잖아요. 집권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표로 뽑으니까 하는 행동은 꼭 무슨 이거 조폭도 아니고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조폭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고 일종의 저 어디 좌익 단체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까? 국회 안에서. 동반 침몰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민주당이라는 배에서 탈출할지 그 구경하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의 이제 본격적인 분위기를 이제 국민들이 다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문재명 세력 수사에는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게다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경찰과 검찰을 이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밀었다 이거죠.
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수사 온갖 한 대여섯 건의 수사 대상, 그것도 혐의도 어마어마한 혐의에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해가지고 당선시키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당대표로 추대했다면 이것은 윤석열 뺨 때리는 거죠. 그래, 한번 수사하려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묵묵히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유동규가 변심을 했다기보다는 이걸 개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진실을 말하면은 천천히 이재명을 말라 죽인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넓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서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